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유지비가 저렴한 기아의 올뉴모닝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2년식으로 약 12만 9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인데요. 누유 부분에서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모닝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과 함께 살짝의 부식 진행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행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 후 머플러는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뒤쪽으로 보이시는 포션빔에도 눈에 띄는 부식 없이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일스프링과 댐퍼도 양호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6.19로 약 7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바디 프레임도 양호한 모습 띄고 있고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유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미션 오일 팬 쪽에도 보시다시피 미세 누유의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실게요. 이쪽 부분에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터짐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이나 로어암 볼 조인트까지 유격 이탈 없이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보실게요. 반대편 보시면 등속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부싱, 로어암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6.00으로 약 7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훌륭했고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 검사 먼저 해볼 텐데요. 엔진 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 36.2%로 약 15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션 오일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붉은 와인색을 띨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붉은 와인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장거리 주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 후 미션 오일 밴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육안상 보시다시피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 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12만 9,800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엔진의 고장 코드는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안정된 일직선 그래프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점검해 볼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차량 버튼 시동이고요.
1열에 열선 시트, 불이 따뜻하게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은 연식 대비 내부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쪽이나 센터 패시아에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시트 쪽에도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한 뒤 전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보네트 쪽에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고요. 앞 범퍼 쪽도 찌그러지거나 네,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 휠 쪽도 보시면 네, 살짝의 오염도와 생활감은 있지만 네,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 네, 눈에 들어오는 큰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뒷도어 쪽 보시면 살짝의 리터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뒤 타이어도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테일 램프 쪽도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트렁크 쪽, 뒤 범퍼 쪽도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운전석 쪽 도어에도 눈에 띄는 네, 스크래치 없이 해당 차량 외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의 올뉴모닝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도 훌륭했고 엔진과 미션 상태, 소모품 관리까지 잘 되어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또 내관 외관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